여러분 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얼루어 매거진 5월호에 소개될 자외선 차단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지난 4월에 얼루어 매거진과 함께 에코 앤 클린 뷰티 제품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었는데 5월에도 이렇게 얼루어와 함께하게 되었네요. 이번에는 자외선 특집, 특히 요즘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이러다가 곧 훅 여름이 올 거란 말이죠. 그럴 때일수록 뭐다?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. 야, 자외선 차단을 잘해야죠 여러분. 피부 지켜야 되잖아.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라프레앙의 시티 블록 브라이트닝 크림입니다. 제가 지난 4월 영상에서도 라프레앙이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써보고 너무너무 만족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도 정말 너무너무 만족입니다. 너무너무! 이렇게 딸깍딸깍 위에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인데 색상은 이런 흰색. 하지만 과한 백탁 현상 없이 피부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런 흰색 컬러예요. 과한 톤업이 아니라 딱 적당히 톤업만 되는 느낌? 얼굴 반쪽에 발라보았는데 이거 바르고 광이 너무 예뻐서 감동을 했어요. 약간 원래 내 피부에서 도는 자연스러운 윤광 마냥 연출이 되는데 정말 은은하고 아주 계급진 그런 느낌? 윤광이 너무 예뻐요. 이 제품은 일명 식물세포 선크림. 일반적인 식물성 성분이 아닌 식물세포를 주 원료로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예요. 스위스산 에델바이스 식물세포가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피부 자생력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논 코메도제닉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알러지 프리 제품이에요. 이 선크림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자극 없고 윤광이 예쁜 자외선 차단제?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. 다음 제품은 알리의 뉘앙스 체인지 UV 젤입니다. 이 제품은 광채, 톤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. 고위도의 펄이 함유되어 있어서 칙칙한 피부톤을 좀 화사하고 혈색 있는 광채 피부로 보정을 시켜줍니다. 패키징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? 깔끔한 화이트에 군더더기 없는 그런 느낌. 밑에 로고도 이렇게 딱. 그리고 이 위에 톤업 크림 컬러 있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좀 로즈 핑크 컬러의 라벨이 딱 이렇게. 이 제품은 아무래도 좀 톤업 기능이 있다 보니까 컬러도 이렇게 화사한 로즈빛 핑크인데요. 아주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젤 타입 느낌이라서 좀 사용감이 되게 가볍고 산뜻해서 좋았어요. 근데 톤업 기능이 있다고 해서 뭐 자외선 차단력이 다소 떨어진다거나 하는 건 또 아닙니다. SPF50+, PA++++++에 강력한 자외선 차단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슈퍼 프릭션 기능이라고 해서 좀 의류나 가방 등에 선크림 묻어나는 게 좀 덜해가지고 지속력도 우수하다고 해요. 마스크에도 왠지 덜 묻어날 것 같아서 요즘 쓰기 딱 좋을 것 같은. 아무래도 요즘엔 좀 외출할 때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저도 얼굴 커버력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돼가지고 이런 자연스럽고 좀 은은한 톤업 기능 정도만 있는 선 제품들을 위주로 베이스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저의 요즘 니드와도 아주 딱 잘 맞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어웨어라는 브랜드의 스킨 브리딩 톤업 선크림입니다. 이름이 스킨 브리딩이잖아요. 이 제품은 피부가 좀 숨 쉬듯이 약간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클린 자차 선크림이에요. 패키징도 너무 귀엽죠?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이기도 하고 어웨어맨의 이 감성 패키지가 아주 돋보여요. 색조합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약간 복숭아 핑크빛이 돌고 로고도 이렇게 딱 깔쌈하게 그리고 약간 옆구리,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쫙 제품 정보를 이렇게 딱 표기한 게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입구 주위에 둘러져 있는 비비드한 네온 그린 컬러의 띠하고 이 캡 돌리는 부분도 이렇게 투명이라서 상당히 좀 감각적입니다. 제품 컬러는 이렇게 뽀얀 복숭아 핑크 컬러예요. 촉촉하고 산뜻한 제형이라서 끈적임 없이 밀착이 되는 편이고 좀 백탁도 답답하고 약간 인위적으로 되기보단 좀 자연스럽게 한 반톤업 정도가 돼요. 건강한 복숭아빛 광채? 피부톤이 한 반톤 정도 올라간 느낌이랄까? 민감 피부도 걱정 없는 좀 저자극 제품이고 수분 진정 효과랑 피부 장벽 강화 효과까지 있어요. 어웨어는 아모레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비건 클린 뷰티 브랜드고요. 이 선크림은 5월에 쿠팡에 단독 출시가 된다고 해요. 출시가 되고 나면 이제 런칭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선 제품은 김정문 알로에의 큐어 워터 스플래시 쿨링 선 쿠션입니다. 패키징 너무 귀엽죠? 이 제품은 일명 온가족 쿨링 쿠션. 온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성분들로 만들어진 무기자차 100% 선쿠션이에요. 크기가 엄청 큼지막해서 좋아요. 제 손만한 크기? 손바닥보다 좀 큰? 대왕 쿠션입니다. 이 퍼프도 너무너무 귀엽죠? 제주산 알로에가 함유되어 있어서 이렇게 퍼프에도 알로에 모양 패턴이, 쿠션 내부에도 이렇게 알로에 모양의 쿠션이. 선쿠션은 이렇게 퍼프로 톡톡 두들겨서 바르기만 하면 돼가지고 선케어
세탁하기 굉장히 편하잖아요. 이 제품은 수딩 쿨링 특허 성분을 함유해가지고 피부 온도를 약 마이너스 3도 이상 다운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.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선쿠션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이 볼 쪽에 좀 불그스름하니 홍조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. 항상 볼 쪽에 좀 열감이 있는 편인데 선쿠션으로 그 부분 이렇게 톡톡 두들겨줬더니 확실히 좀 열감이 가라앉더라고요. 붉은기가 좀 진정된 게 보이시죠? 저는 이 쿠션이 온가족 쿠션이라고도 하고 또 사용하기 편리한 점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차박 캠핑족 분들 요즘 가족 단위로 캠핑이나 차박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럴 때 하나 챙겨가면 되게 편할 것 같은 느낌?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얼루어 매거진 5월호에 소개될 자외선 차단 썬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얼루어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정말 질 좋고 개인적으로도 참 만족스러운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태양을 피하고 싶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. 안녕.